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죠. 그래도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계획과는 달라도 언젠가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욥기 36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먼저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한 번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실 때, 속박할 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그것도 계속 싸워요. 마지막 21절도 봅시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한 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칩니다. 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들로 막으시고 막으시고 막으시는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인색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으신 생각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에 베델 사람 히엘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지 않았던 아합 왕 시대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여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감히 용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자식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과 정면대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왕 시대의 특징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터 기초 쌓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맏아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물러서야죠. 그런데 또 성문을 세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면 대결,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위험해요.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우리를 말리십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계속 막 나가요. 계속.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다윗의 아들 암논 아시죠?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말을 범해버렸습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잘못,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하고 나니까 다말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져야 되는데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이때 암논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의 죄악,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요.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지금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혹 고난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중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쌓고 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